나한테 굉장히 시어머니예요. 일가형이 많이 요구하는데 이제 자꾸 여기들이 몸이 이상하니까 빨리 주먹 대상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도 하여튼 내가 새로운 귀신이나 잠자리 들어서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데 우리 인사차 왔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남별로 질투하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인생이 즐겁다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 박사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이 사람을 같은 학교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게 수영 인연인데요. 내가 설, 설날에 설이거든요. 설은 웃으니까 설과 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예쁜 설이라 해서 예쁜 거. 장르는 예준이 전달 선생입니다. 오늘 저기 여기 집사람이 모델 형태인데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야 형태가 여기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드릴게요. 할수 있을 거라. 오늘 한순간에 내가 할수 있을 거라 싶어서 그때부터 내속이자는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 딱 지치고 나서 그런데 생각나는 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하죠. 아니 어디 그때부터 그 신은 누구지? 만인범. 만인범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시기 만인법을 풍수 막 가지고 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이 한 단계에서